광주광역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강훈태 후보가 무소속 단일 후보로 결정돼서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와 맞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무소속 강훈태, 이용섭 후보는 오늘 오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실시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강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합의대로 여론조사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장 선거가 새정치연합 윤장현 후보와 무소속 강훈태 후보의 맞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됨에 따라서 광주가 지방선거 관심 지역의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판이 말 그대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프리미엄은 사라지고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형세가 됐습니다. 부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부산시장 선거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새정치연합 김영춘 후보가 전격 사퇴하고 무소속 오고돈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 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와 오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흐름은 오 후보가 좋습니다. 지난 20일 턱 밑까지 따라붙더니 결국 나란히 섰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아예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 후보 측은 당혹감 속에서도 여권의 숨은 표를 기대하며 재역전을 자신하고 있고 오 후보 측은 상승세를 이어가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변화와 이런 그 개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염원을 많이 하십니다. 과연 이런 변화와 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후보가 가장 적당한지. 아마 시민들은 시민 대 이 부산 발전을 염원하는 이 가치에 같이 편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두 후보의 격차가 오차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을 만큼 초접전이다 보니 과열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 후보 측은 오 후보의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고 오 후보는 서 후보의 보좌관이 원전 비리에 연루됐다며 서 후보 측 연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TV 토론에서 격돌합니다. 뉴스와이 배삼진입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야권연대 카드를 꺼냈다가 머쓱하게 됐습니다. 당 지도부가 연대 불가를 재확인하면서 해프닝 아닌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5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23일.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와 함께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통합진보당과의 연대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두 공동대표는 별 얘기가 없었고 문 의원은 이를 암묵적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문 의원이 야권 연대를 거론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통합진보당 강병기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의 불가 방침으로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김 후보로선 단일화를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겁니다. 김 후보가 성명을 내고 지역의 여론을 외면한 당 지도부의 불통과 독주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새누리당의 아성을 깨기 위해 연대를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배경입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과 손잡았다가 행여 중도 성향의 유권자를 잃을까 우려하는 당 지도부. 반대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연대를 추진하는 도지사 후보. 양쪽 모두 승리가 우선인 선거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임광빈입니다. 한때 패족을 자처했던 이른바 친노 세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직후에 치러진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수의 친노 인사가 출마했는데요.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비롯해 이광재 전 강원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 30여 명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배출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친노 그룹. 이번 지방선거에도 10여 명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 충남지사 후보. 재선에 성공한다면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광역단체장 후보 중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무소속 이병환 광주시장 후보도 대표적 친노 인사입니다. 무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와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는 참여정부 때 장관을 지냈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서울 성북의 김영배를 비롯해 노원의 김성환, 금천의 차성수 후보와 경기부천의 김만수 후보 등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10여 명가량이 도전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에 도전하는 이재정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정세균, 김두관 상임고문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지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부침을 거듭하던 친노,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고 모일지 주목됩니다. 뉴스와이 박진영입니다. 이제 6.4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예년과 달리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진 것도 사실인데요. 김영우 기자가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4년간 지역의 일꾼을 뽑는 6.4 지방선거. 그 어떤 선거보다 중요한 선거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그저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 자신이 사는 곳의 대표적인 후보가 누구인지 물어봤습니다. 잘 몰라요. 잘 그냥 그거 명언만 주지. 뭐. 선생님 사시는 지역에 나오시는 후보 아세요? 없어. 나도 사는데 아는 사람은 없어. 선거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정치권은 비교적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독특한 노래와 율동 등 재치 있는 선거 홍보전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명함을 나눠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길거리에 선거 벽보가 붙어 있지만 무심코 지나치는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시민들도 답답함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후보들이 선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예전만큼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후보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한두 명 정도가 조용히 다니면서 직접 유권자들에게 대면 접촉을 통해서 명함을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선관위는 선관위 홈페이지와 각 가정으로 배송되는 정책 홍보물을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을 보다 꼼꼼히 따져줄 것을 유권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각 가정에서는 선거 공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선거 공보를 보시고 어떤 후보자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대표자인가. 이럴 때일수록 후보들의 면면을 세심히 살피고 지지 대상을 찾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김영우입니다.